세상에 웬 말이냐? 출석 조사에만은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은 위원장 동지로부터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불편해도 괜찮다,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사법당국에 출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태산과도 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지 여러분들을 믿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가해진 온갖 해이와 협박, 그리고 그 치졸한 코레일 홍순만 사장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을, 또 절망하고 있을 철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파업에 이 박근혜 정권은 군대를 끌어들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수단이지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기가 아닙니다. 군대는 군대 투입의 명분으로 재난사항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 재난이 된다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대책으로 특전사 군인들에 의해서 재난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각 특전사는 전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그리고 시민을 보호하기에 제가 서야 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투쟁이 불법이 아님을 입증할 때 군대가 더 이상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경찰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약인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정부와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방조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인가? 저는 묻겠습니다. 헌법이 보장된 단체 행동권이 경찰에 의해서, 정치 검찰에 의해서 구속된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구태타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답을 찾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철도 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노사 합의를 어기고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단협 위반하고 노조법 위반하고 철도안전법 위반한 홍순만 사장에 대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 저의 조사가 완료된 다음 검경은 즉각적인 코레일 홍순만 사장에 대한 사법 처리 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동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의 출두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저의 짧은 생각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부여한 제가 할 수 없는 저의 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곧 만나게 될 우리 위원장 동지를 향해서 힘찬 승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무엇이 불법인지, 누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사법당국에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고 조속히 파업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정부와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